그 도트딜이라 가지고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. 손전원 이제 차라리 분노치아 주는 눈. 죽여. 가보죠, 58단. 아직 안 되겠군. 분노가 부족해. 항상 손전은 변신하고 불러줘요. 변신할 때 공격 그 디버프가 아니 공격 속도 버프 25%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변신하고 손전을 부르셔야 해요. 그리고 분노가 풀로 유지되는 상태 아이고 상태에서는 항상 이제 경로를 틈틈 눌러줘가지고 피를 채워주는 게 좋아요. 소분생 그 광전사의 진도 변신 눈에 소분생 눈이 있어가지고요. 그 6천인가 5천인가 그래가지고 경로만 눌러도 피 한 몇만씩 차요. 아 몇만이란다 몇십만씩 차요. 10만 20만 정도 차요. 피가 쭉 달랐다가 피가 쭉 차요. 이유가 소분생 때문에. 지금 뭐 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 근데 이거 모으기 좀 어렵다. 피가 딸렸다가 갑자기 쭉 차는 거, 그 소용돌이도 분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네, 분노, 피 한 방에 확 차죠. 한 방에 죽는 데미지만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죽어. 이때 지금 패시브에 그 광분 이제 그 뭐지? 그 분노가 풀일 때 데미지 증가해주는 그 패시브를 쓰고 있어가지고요. 그렇다고 아 이거 돌진한 거 조심하라. 그래가지고 그 가급적 분노는 풀로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. 보시면 제가 경로를 쓸데없이 누르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틈틈이 경로를 또 눌러줘야지 또 한 가지 있잖아요. 그 생존도 있지만 그 분노를 써야지만 이제 그 광전사의 변신 이제 그 쿨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으로는 좀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틈틈이 뭐 틈틈이 이제 그 분노를 좀 써 소모해주기 위해서 경로도 좀해주고 분쇄 휠인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관전사의 분노가 이제 쿨로 돌지는 않아요. 불멸의 용사 중에 이제 그 4세 옵션? 4세 옵션이 이제 그 분노를 10씩 소모할 때마다 이제 광전사의 진노 변신에 이제 쿨타임 1초씩 감소하기 때문에 아니요 시즌3 0부터 다시 해요. 패치 예상은 한 달 뒤. 아, 능력 신단 좀 아꼈어요. 야 이거 상처가 그건 못하겠군. 상처가 시간이 몹이 한가득 있을 때 꼭 광전사 이제 그러니까 선조 아저씨들 한번 리필해줘요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중통제 보석을 쓰고 있는데 중통제가 이제 공속 효과가 있으니까 몹이 많을 때 이제 중통제의 그 효과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선조를 소환해주면
선조들의 공격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고, 성조의 공격 속도 빨라지면 나의 생존도 빨라지고 좋아지고 분노도 많이 차고. 치유를 해야. 내 손조가 녹았네. 치유를 해. 아, 가둑 있었구나. 아, 망치꾼지. 시간이 더 필요. 분노가 더 필요. 치유를 해야 돼. 부상당했어. 아직 안 되겠어. 에이씨. 쿨꼬 이래. 쿨 꼬이면 그냥 기다려. 손주 아저씨들 그 다음에 광전사에 이제 쿨 꼬였잖아요. 일단 그냥 기다려. 여기서 살아나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괜히 죽음 시간만 늘리지 말고. 비시전에도 지금 템은 떨어져요. 네. 괜히 뭐지, 지금 살아나봐야, 쿨이 없는 상태에서는 살아나봐야 할 게 없어요. 억지로 살아나지 말고. 잠깐 이제 그 쿨이 될 때까지 잠깐 잠옷 좀 잡다가. 부상당했어. 다쳤어. 시간이 아직 안 되겠어. 도움이 필요. 부상당했어. 상처가 깊어. 분노가 더 필요. 예, 지금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. 어씨, 얘 왜 이리 아프냐 근데.
야, 얼마나 야만 용사가 세가 있지. 아직 안 되겠군. 혹시 강인함 좀 많이 딸리는데? 조금만 더. 살아남을 수 있을라나? 아직 안 이렇게 일단 스킬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. 강철신결, 강철신결. 시간이 더 필요. 물리 속성이고 소용돌이 먼지 돌풍 선조에 대한 선조의 분노 현재 분노를 채워주는 스킬. 소용돌이 먼지 돌풍은 바람 뭐지 이상한 뭐 소용돌이 바람 휙 날라다니고 분쇄 피바다 데미지 가장 좋은 제압의 전투가 경로 그다음에 광기 제압을 쓰지 말고. 삼성을 써가지고 강인함 못 피우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직 안 되겠군. 일단 버티는 게 중요하니까. 일단 삼성 하지 말고 활력. 일단 면세체. 시간이 더 필요. 근데 이게 딜이 되려나? 아직 안 되겠군. 그 장비는 이제 불멸함. 불멸함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왕실 반지 6개. 그 다음에 황야 세트. 하나, 둘, 세 개. 그 다음에 왕실 반지 4세트. 분쇄로 주는 피해가 500% 곱하기 5죠. 지속 시간이 15초로 증가. 시간이 한 번만 찍어버리면 돼요. 15초. 근데 제가 자주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. 분노를 써야지만, 불멸왕의 부적 결석의 옵션에 보면, 4세트 효과가 피해를 줄 때마다가 아니고, 아직 툴팁이 안 고쳐져서 그렇고요. 분노를 쓸 때마다, 10을 쓸 때마다 광전사의 진노의 지속 시간이 1초 증가. 1초 감소라고 해야 하나? 하여튼 그냥 무한 광전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분노를 써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이건 아직 그 이름이 안 정해졌는 거. 광전사의 진노가 모든 룬의 효과 발휘, 모든 룬의 효과 발휘. 그러니까 광전사의 룬 모든 룬 모든 광전사의 룬 중에 이제 변신할 때 이제 터뜨리는 이제 화염 피해, 그 다음에 데미지 증가 50%, 그 다음에 데미지 감소, 데미지가 내가 받는 데미지 감소 50%는, 그 다음에 소모한 분노당 생명력 회복 4,000인가 5,000 정도 붙고요. 거의 뭐 엄청나게 좋아요. 광전사의 진노가. 데미지 감소 50%에, 그 다음에 소모한 분노당 피 증가. 그래가지고 피가 쭉 달랐다고 쭉 차는 이유가 소분생, 소위 말하는 소분생.
소모한 분노당 생명력 해보 이렇게 소모한 분노 1당 생명력 2199 아 2109 보이시죠? 또 불멸왕에는 손조의 기환을 주는 피해 100% 증가. 손조가 주는 데미지 2배 상승이에요. 2배 상승. 소분생 때문에 피가 차는 거예요. 경로가 20이죠. 분노를 20 쓰죠. 보시면 여기에 소모 분노 1당 2000이니까 20을 곱해버리면 4만이에요. 4만. 한 번에 4만씩 피가. 그리고 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기도 있기 때문에 광전사의 진노에도 5000인가? 14만 정도는 합쳐가지고 14만 정도씩 피가 차고요. 무쇠. 이거는 이제 그 재감 자체가 필요 없어요. 지금 재생 DC가 한 10% 전부 다 어차피 그 분노로 쓰므로써 쿨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재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. 그 분쇄 데미지 극대화를 위한 분쇄 스킬 추댐 어깨 그 다음에 갑옷 그 다음에 소용돌이 스킬 추댐은 이제 머리 신발 이렇게 이제 머리에는 이제 활력을 버리고 활력을 버리고 소용돌이 피해를 붙이기에는 활력이 너무 많이 붙어요. 머리는 이제 그 5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000을 날려버리고 스킬 추댐을 달기에는 강인함 날아가는 강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스킬 추댐은 신발 정도만 붙여주면 좋아요. 그냥 나머지는 뭐 별달리 없나? 조금만 더. 벨트에 소분생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아가지고 효율이 좋지 않아요. 그 다음 왕실 반지 급히 재감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화합의 반지 뭐 극화 급히 그 다음 갇힌자 보석은 갇힌자 중통제 그 다음 태극 중통제 대신에 이제 그 미리네 써도 되고 태극 빼고 조금 잘 죽는다 싶으면 난해한 변화 난해한 변화 요거 하면 진짜 안 죽죠. 네. 거의 뭐 철인 28호 죽을 리가 없어요. 태극을 빼고 모르겠다 아직 안 되겠군. 그럼 너무 많이 드시고